지난 5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이 새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것은 금강산 관광을 국제적인 관광으로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려는 공약정부의 조치로서 온 교래와 세계 인민들의 커다란 지지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 교래는 물론 세계 인민들이 천하절순 금강산을 마음껏 유람하고 즐길 수 있는 넓은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리한 투자 환경과 특혜적인 경제활동이 법적으로 담보되어 금강산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금강산 국제관광이 시작된 이후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와 유럽 등 20여 개 나라들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금강산을 관광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해상을 통한 라진 금강산 국제관광 통로가 개설되어 관광객들이 류객선을 타고 금강산을 찾는 이채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지도부에서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 개발의 기본 원칙에 따라 관광 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금강산 지구를 국제적인 관광특구로 또 다목적, 다기능의 복합형 관광 휴양지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관광객들의 교통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비행장, 철도, 도로들을 개관하고 외관광과 내관광 지구의 호텔, 체육, 치료를 비롯한 관광 봉사 시설들을 더 건설해서 국제 관광 특구로서의 면모를 원만히 갖추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관광 형식과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고 국제 관광 기구들과 또 다른 나라 관광 조직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한 법률적 환경도 더 완비해 나감으로써 금강산 국제 관광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抽烟吧，来接着抽烟。啊，对，那个方向去，逆光嘛。我说你把。